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얼태기가 제대로 왔어요. 얼태기가 그냥 기분에 따라 찾아올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좀 확실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얼태기가 찾아오게 됐는지 썰도 한번 풀어보면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엄청 꽂혀있는 미지근한 느낌의 모브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앞머리를 좀 까주고요. 자, 먼저 패드를 좀 해줄게요. 오늘 패드는 코스알엑스 거 써볼게요. 패드 참 여러 개 써봤지만 결국 돌고 돌아 메이크업 전에는 이 코스알엑스 게 제일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사이즈도 좀 적당하고 너무 수분감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줄줄 흐르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피부결 정돈해주기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패드도 되게 도톰한 편이고. 그리고 오늘은 요 에스트라 에센스 요거를 가볍게 발라줄 거예요. 가볍게.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확 봄이 다가올 거라는 그런 실감이 되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봄 됐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은 힌스 프라이머로 여기 코 옆이랑 여기 볼 부분 모공 살짝만 채워주고 갈게요. 아주 진짜 콩알만큼만 짜서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를 좀 진주알 같은 그런 매끈한 질감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초를 해줬고 오늘은 베이스 화장을 쿠션으로 해볼 거예요. 오늘 써볼 쿠션은 짜잔! 이거 달바 비건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이렇게 골드 블랙 조합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이게 40만 유튜버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랑님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신 쿠션이래요. 제가 달바라는 브랜드가 유명한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라 엄청 눈여겨보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달바 쿠션은 비교적 최근에 써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 제가 요즘 피부 화장을 뭘로 해도 미묘하게 떠가지고 화장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안 그래도 환절기에 겨울철이어서 피부가 확실히 건조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얼태기인데 피부 화장까지 안 되니까 더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쿠션이 수분 에센스가 61%나 함유된 촉촉이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올려줬을 때 주름, 각질 부각 없이 얇고 촉촉하게 올라가요. 또 쫀쫀하게 밀착이 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받은 것처럼 피부 표현을 엄청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퍼프도 보면 윗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더 과하지 않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여기 안쪽 팔레트 면에다가 톡톡톡 양 조절을 먼저 해주고 다음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코옆 이런 굴곡지 부분도 빈틈없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요. 이렇게 붉은기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게 촉촉하게 올라가니까 확실히 얼굴이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 피부처럼 이렇게 착붙되는 그런 느낌? 여기 보면 진짜 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짜잔! 이런 느낌. 광채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탄력이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근데 이번에 달바에서 새로운 쿠션 하나가 더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건 달바 비건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 이름이 두 개가 비슷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아예 패키지가 색깔이 이렇게 반전돼서 나와가지고 색깔로 구분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긴 해요. 이건 밤타임의 파운데이션 위에 메쉬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이 메쉬를 거쳐 더 얇고 균일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달바의 미스트 세럼 성분을 담아내서 피부 보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쿠션이라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둘 다 써봤는데 하나를 고르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만족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둘 중 하나를 고르고 싶다 할 때 좀 더 촉촉한 수분감을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이 금색 비건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그리고 더 가볍게 밀착 커버를 원하신다 하실 때는 이 검은색 비건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해주고 갈 건데 오늘은 메이크업 포에버 요거 써볼게요. 요 조그만 브러쉬. 브러쉬 너무 더럽다. 좀 빨아놓을걸.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얹어줄게요. 제가 아까 얼태기가 왔다고 했잖아요.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땅콩형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요 근래에 예뻐지겠다 시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효과가 좋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이렇게 톡톡톡 유분기를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게 광채 쿠션이어가지고 광채를 너무 잡아주면 너무 아깝고 번들거려 보일 것 같은 부분만 잡아줍니다.
자,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 하드 머시기. 이거 근데 단종된 거 같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주겠습니다. 빈 곳만 좀 채워주는 느낌이 좋겠어. 좋아요. 컬러가 이쁘구만. 자,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볼 건데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멀티컬러 프라이머 크림 라벤더. 요새는 아이프라이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약간 라벤더 컬러인데 지금 좀 푸른빛이 돌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네. 요새 프라이머 진짜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컬러감 살짝 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핑크에서 연보라 그런 사이의 색감이 눈두덩이 톡톡톡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 눈두덩이를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줘가지고 화장하기 진짜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색감이 막 엄청 빡 하고 나오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뭔가 눈가를 좀 밝혀주는 느낌? 그래서 요새 나름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레트를 써볼 건데 오늘 써볼 팔레트는 요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라벤더 블러리 4호예요. 보시면은 요렇게 핑크랑 라벤더 계열의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그냥 팔레트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브한 느낌을 가져갈 거라서 라벤더랑 핑크를 살짝 섞어주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랑 눈 아래 요 팔레트로 잠깐 넘어갈게요. 요 컬러그램 눈토리얼 제가 이것도 되게 즐겨 쓰는 팔레트인데 여기에 요 색깔을 진짜 좋아합니다. 요거 진짜 딱 제대로 모브톤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쌍꺼풀 라인 쪽 한 번 더 색감 깔아줄게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항상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을 되게 자세하게 늘 뜯어서 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가 너무 자꾸 보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 여기를 조금 해결하면 훨씬 이렇게 날렵해 보이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부과를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입모드랑 그리고 턱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턱 보톡스를 진짜 옛날에도 한번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턱 보톡스 부작용이 약간 땅콩형 얼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왔었는데 그거를 혼랑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좀 약간 제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입모드랑 그 턱 보톡스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입모드의 문제인 건지 톡보톡스의 문제인 건지 약간 지금 긴가민가 하긴 한데 제 생각엔 좀 톡보톡스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쏙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광대도 살짝 이렇게 부각돼 보이는. 아 그래가지고 요새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그 최대한 요새 화장으로 좀 커버해 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내 외모에 대한 강박을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밖에 안 보이는 느낌? 이 땅콩형 얼굴은 어느 정도 저는 시간이 좀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모브한 핑크 음영을 살짝 넣어줬고요. 제일 진한 색, 눈 쪽 음영 아주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꼬리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여기 애교살 어두운 라인도 한번 잡아줄 건데요. 그거는 요거 에뛰드하우스 초콜릿 라떼. 좋아요. 애교살 라인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쉐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써볼 거예요. 요거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요거 갖다가는 여기 진한 색 부분 여기 심부분 쪽 있죠? 여기 살짝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를 착 쳐줄게요. 이렇게 날렵하게 쉐딩 해주고 광대도 살짝 잡아줄까? 광대는 이 연한 컬러로 제일 볼록한 부분만 톡톡톡 쳐내줄게요. 광대 부분은 좀 너무 진하게 하면 얼굴이 좀 얼룩덜룩해 보이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사실 그렇게 잘 많이 하진 않는데 이 정도만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라인 조금 더 잡아줄 건데 이번에는 음영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살짝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요거 레브상
1호예요, 1호. 특히 땅콩형 이런 시기가 왔다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일 쏙 들어가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화이트 섀도우로 살짝 밝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런 생기는 음영이 조금 덜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걸 해주고 나면 그나마 살짝은 커버가 되는 느낌이라 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땅콩형 얼굴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은 이거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팔자주름도 살짝 신경 쓰인다. 그죠? 살짝.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냥 섀도우일 뿐인데 이렇게 살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눈 앞쪽을 좀 밝혀줄 거예요. 눈 앞꼬리가 날렵해 보일 수 있도록 약간 V자 느낌으로 하고 또 이런 조그만 총알 브러쉬 애교살도 여기 볼륨 살짝만 좋아요. 이제 아이라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키스미 다크 브라운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눈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느낌. 여기 끝에다가 점을 꼭 찍고 거기서 이어주세요. 그렇게 그리면 조금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 자, 이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나서 저는 여기 쌍꺼풀 앞쪽 이쪽에다가 진한 음영을 조금만 잡아줄 거거든요. 요거 롬앤 더스티 포그 가든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음영 잡는 그런 톤들의 컬러만 모아져 있는 팔레트 모브 메이크업이니까 요것도 살짝 섞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쌍꺼풀 앞쪽 특히 저는 미간이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여기를 안 잡아주면 얼굴이 맹숭맹숭해 보이는 그런 느낌. 여기 눈 뒤쪽 라인 좀 진하게 잡아줄게요. 아이라인 쪽도 한번 싹싹 쓸어주면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느낌. 자, 이제 속눈썹은 빠르게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왔습니다. 저의 요즘 최애 속눈썹 이거 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 줄을 이렇게 양쪽 눈에다가 나눠서 붙여주면 돼요. 일단은 붙이기가 진짜 편해요. 이거 세 개만 딱 붙이면 돼서 세 덩어리만. 그리고 생각보다 모양이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요새는 요거를 진짜 많이 붙이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모브 메이크업의 좀 생명은 역시 볼터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볼터치를 해줄 겁니다. 먼저 뮤드 플러터 블러셔 로지 브리즈.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말린 장미빛 같기도 하고 살짝 톤 다운된 그런 컬러예요. 이걸로 오늘은 살짝 약간 넓은 반경으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 컬러가 뭔가 엄청 쿨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엄청 웜한 느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오묘하고 미지근한 그런 딱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가지고 이건 진짜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은 블러셔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얼태기 온 얘기를 막 계속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시술 받으실 때 뭔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 않아지게.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볼록볼록해진 거 말고는 되게 만족이긴 해요. 얼굴이 훨씬 날렵해지긴 했거든요. 이 문제만 어떻게 딱 해결할 수 없을까요? 코끝도 살짝만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사실은 평소에 나름 진짜 시술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뭐 엄청 자주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3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이런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좀 약간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왔던 시술 소개 영상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 어떻게 극대고 있어 지금 만족이야 지금. 그 다음에 포인트 블러셔 맥 피치킨 이것도 약간 MLBB 컬러예요. 지금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약간 광대 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조금 시선을 덜 주고 싶을 때 여기 가운데 좀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블러셔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걸로 살짝 앞볼을 강조해주는 느낌 요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하이라이터로 좀 반짝이를 좀 넣어줄 건데요. 오늘은 물 빠진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막 너무 반짝반짝 그렇게 강조해주진 않을 거예요. 요거 제가 늘 사용하는 롬앤 시스루 베일 라이터. 일단 눈 앞머리
미간 사이에 빛을 살짝 넣어주고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입체감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애교살은 가운데만 살짝 콩 찍어줄게요. 하고 코끝 이것도 살짝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은 요거 뮤드 소울 모브. 그냥 이름부터가 모브예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진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올라갔을 때 그렇게 진한 컬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손가락으로 펴주세요. 이건 또 생각보다 쿨기가 되게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약간 베이스 느낌이죠, 색감이. 엄청 진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한 색깔 하나 얹어줄 거예요. 오드 타입 언신 블러 틴트 어라이즈. 일단 케이스도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브러쉬도 진짜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 냄새가 되게 달콤해요. 약간 무슨 쿠키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브한 느낌을 얹어줬습니다. 아 미지근 메이크업이니까 글로시?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오케이! 빼버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 뭔가 어느 정도 진짜 커버가 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콩형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데일리로도 하기 좋은 미지근한 무브 메이크업 맞춰봤고 저는 스타일링까지 마저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습니다. 스타일링까지 하고 와줬는데요. 앞머리가 지금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깻잎머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얼태기가 왔을 때는 꾸며주고 나면은 그나마 좀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좀 괜찮게 커버가 된 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약간 모브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맞춰봤고 봄에 좀 데이트할 때 좀 약간 부끄부끄한 그런 무드 있죠? 데이트할 때 메이크업이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되게 괜찮거든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맞춰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